두 질환 모두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팔꿈치의 과도한 사용이 아닌 손가락과 손목의 사용에 있습니다. 손가락과 손목을 뒤로 이렇게 젖히는 것을 신전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을 담당하는 근육은 전완부의 후면에 있고요. 이 근육이 팔꿈치의 외측에 힘줄이 되어서 붙습니다. 이 힘줄에서 염증이 발생되어서 힘줄의 변성이 유발되게 되면서 통증이 발생되는 것을 테니스 엘보, 즉 외상과염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손가락을 구부리고 손목을 구부리고 하는 것을 굴곡이라고 하고 이것을 안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을 회내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굴곡 회내전 근육은 전완부의 전면에 위치하고 있고 이 근육이 팔꿈치의 내측에 힘줄이 되어서 붙게 되는데 이 부위에 염증이 발생돼서 힘줄의 변성이 발생되는 것이 골프 엘보 또는 내상과염이라고 하는 질환입니다.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의 치료법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스트레칭과 가벼운 근력 운동 이렇게 두 가지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테니스 엘보 스트레칭은 이렇게 손바닥을 쭉 펴준 상태에서 주먹을 가볍게 준 상태에서 반대편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쭉 구부려주는 이 스트레칭을 테니스 엘보 스트레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강한 스트레칭을 하고 싶다고 하면 조금 더 손을 안쪽으로 회전해 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쭉 당겨주시면 외측 상과 쪽에 더 강한 스트레칭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10회씩 3세트 정도 해주시고 요 유지하는 시간은 10초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번엔 골프 엘보 스트레칭을 알려드릴 텐데요. 골프 엘보는 마찬가지로 팔꿈치를 쭉 펴주고 손바닥을 이렇게 올려준 상태에서 반대 손을 이용해서 가볍게 쭉 젖혀준 상태에서 10초 유지. 이번에는 가볍게 하실 수 있는 근력 운동을 알려드릴 텐데 너무 무게를 많이 해서 오히려 더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팔꿈치를 책상이나 의자에 이렇게 가볍게 얹을 수 있는 부분에 가볍게 얹어주시고요. 반대손으로 팔꿈치 쪽을 좀 고정해 주시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볍게 밑으로 손목을 내려줬다가 다시 천천히 올라와 주시고 다시 쭉 내려주시고 올라와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0회씩 3세트를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골프 엘보 근력 운동을 알려드릴 텐데요. 테니스 엘보와 반대로 손바닥이 이제 위를 향하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천천히 내려주시고 다시 올라와 주시고 다시 천천히 쭉 내려주시고 심한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절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